여기가 여기가 독사 출몰지역이에요. 여기가 독사가 최고로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. 이상하게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참 희한하죠. 여기가 왜 독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. 여기서 내가 한 5마리 정도 봤으니까. 근데 내가 아는 사람도 여기서 별로 많이 봤대요. 내가 아는 사람도 어저께 그러더라고. 해지는 저녁 날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살짝 진해 저쪽 뭐 보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산에 와서 사과를 하나 먹고 꽃감도 하나 먹고 있습니다. 꽃감. 꽃 맛이 좀 괜찮습니까? 네, 이 맛있네요. 상주 꽃감. 상주 꽃감 참 맛있네요. 맞춰서 그냥. 네, 맛있게 하세요. 이거 우리 둘이 이렇게 산에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왔어요, 여기. 네. 다음 주 수요일 날 빨리 옵니다. 꽃감을 먹었어, 꽃감. 서양에 지는 그 도시 땅거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뭐 절벽. 절벽입니다, 절벽. 벌써 떨어질까 봐서 제대로 못 오겠다니까. 저 조임돼 있잖아요. 저도 도와야 된다니까. 비행기가 저 태양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. 태양 아래로. 대단합니다, 지금. 내가 이거 붉은별 TV라고 북한 저 유튜브 있잖아요. 구독해놨어요. 그거 내 댓글로 맨날 조집니다. 댓글로. 멋집니다, 역광. 좋습니까?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. 지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.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까? 예. 이 태양이 벌써 겨울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. 저쪽에 가덕도인데 그쪽으로 해가 지는데 12월 달 되면은 지금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해가 짧아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낙동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저물이 비가 와서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은 낙동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산에서 보니 아파트도 많고 집도 많고 참 오늘 저 태양이 정말 이쁘게 갈아지고 있어요. 이쁘게 태양이. 태양이 어디 갔노? 여기네. 오. 내 뒤통수에 딱 태양이 있어요. 아, 지금 바위가 내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. 지금 한 발자국 날아가면 바위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고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. 오. 우와. 지금 아찔합니다. 저 밑에는 지금 만길낭 떨어집니다. 떨어지면 바로 죽겠죠? 다리가 후두두둘 떨리고 있습니다.
어이구! 아, 지금 이제 저 해가 떨어지면 바로 산이 어두워집니다. 내려가는데 요즘 독사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. 뱀을 이거 잡을 수도 없고 또 안 잡자니 잘못하면 뱀한테 물릴 것 같고 그런 공포스러운 저녁 밤산행입니다. 아, 태양이 아주 빨갛게 지금 지고 있어요. 태양이 안 보입니까?